하도 물어봐서 어제 국세청에 있는 그 과거 출제했던 분이 하여튼 변호사들이 이분 교재를 보거든요. 이제 2000페이지 세법 교재가 있어요. 변호사들이 보는. 그런데 하여튼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고민이라고 하는 게 법은 바꿔놨는데 종부세는 내년 적용인데 법은 바로 시행이야. 그럼 출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니, 시행되는 걸 출제해야 돼요? 뭘 해야 돼? 바뀌기 전걸 해야 돼요? 골치 아픈 거야. 10월 20, 31일 기준에서 출제를 시행일 기준인데 문제는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법은 통과됐으니까. 적용은 내년인데. 올해는 뭐죠? 그 전에 법이 적용된 거 아니에요? 종부세, 재산세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시험 출제하기가. 바뀐 걸 출제할지. 그래서 고민을 한대. 그래서 2000몇년 규속 이렇게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2021년 규속. 단서를 단다고 하더라고, 그러대. 하여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째 물어보고, 하도 그 때문에 물어본 사람들이 많은가 봐. 우리 출제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 부동산 월포드 견해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부동산 개발 과정, 월포드의 부동산 개발 개념, 개발의 위험, 개발의 타당성 분석, 요거 있죠? 요거 묶어서 출제해요. 하나하나 뽑아서. 그렇게 출제를 박스를 통해서 할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그리고 개발 방식에서 또 출제를 원래 합니다. 작년에 개발 방식에서 두 문제 출제했잖아요. 하여튼 한 문제는 돼요, 원래. 그래서 또 중요한 내용이죠. 자, 개발 주체에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개발하는 이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의 공영 개발도 있고, 또 무슨 방식이 있어요? 이 민간 개발 주체에 한 민간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에는 이쪽에서 출제하잖아요. 민간 개발 방식. 자, 그럼 첫 번째 그 1번 지문 보시면은 자체 개발 사업이 나오는데, 이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다. 이건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니죠. 그건 뭐다?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지주 공동 사업의 장점이에요. 1번은 지주 공동 사업의 장점. 1번 정답. 자체 개발은 소규모 개발이잖아요. 개발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이에요.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 회사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요거 단점. 자, 요거는 무슨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의 단점. 그럼 컨소시엄 구성하는 것은 자금 조달이나 우리는 상호, 우리는 이 기술 보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하는 방식이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 자, 3번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 시행을 의뢰를 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은 사업 위탁 방식의 개념이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우리가 26회 시험과 또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요게. 그럼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해요. 요 개념이 지금 3번 지문이 개념. 4번,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공을 하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제공을 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 방식을 말하죠. 자, 5번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자, 밑줄은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미추. 이게 포인트. 작년에도 여지문이 정답.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이전받고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해서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시험에 신탁이 두 문제 출제했잖아요. 작년 시험에 신탁이. 그래서 하여튼 중요합니다. 토지 신탁 개발 방식 또는 개발 신탁 방식이라고 해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 또는 개발 신탁 방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토지 소유자는 뭐라고 하죠? 맡겨야 되니까 위탁자. 그러니까 토지를 뭐 한다? 뭐 20년, 30년 약정을 통해서 신탁을 토지를 하죠. 이 신탁회사는 개발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발업자는요. 개발회사, 건설회사, 리츠회사, 신탁회사 다 개발업자입니다. 개발업자예요. 신탁회사는. 신탁회사는 신탁을 받는 수 탁자죠. 신탁을 받으면 뭐를 지불한다? 수익증권을 발행을 해서 교부를 하는데 시험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시험에는 형식상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다? 토지 소유 주체는 신탁회사니까 개발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 이것은 또 뭘로 출제했어요? 우리는 26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명의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을 해요. 자, 이게 왜 소유권을 이전할까요?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압류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영향 미치지 않게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29번 문제로 갑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사비를 분양 대금으로 정산, 지급을 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구? 토지 소유자. 건설회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우리 건설업자에 발주하는 거지. 예? 건설회사에 발주하는 거예요. 공사를. 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 시행의 주체는 이익은 누구? 공동개발이니까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이익은 상호 배분이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사비를 뭘로 지급을 하겠다? 지금 분양금. 여러분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에 많이 행하는 방식으로서 요즘에는 이게 문제가 생겨서 요즘 건축물 후 분양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자, 2번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에 부족 자금을 조달해요. 요거죠. 여러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요. 자금 조달 주체는 신탁회사. 2번 정답. 3번 투자자 모집형은 개발 사업자로부터 사업자금 마련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라 사업자금은 누구로부터 조달한다? 투자자. 투자자가 뭐 조합원이거든요. 조합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조합원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 모집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금 조달 주체는 누구다? 자금 조달하는 주체는 바로 누구로부터 조달한다? 투자자. 그리고 투자자고 토지 소유 주체나 사업 시행 주체는 누구다? 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자, 4번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에 사업 시행은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이나 이익 귀속 주체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이것도 토지 소유자. 4번 틀렸고 등가 교환 방식은
자, 시험 문제는요, 등가 교환 방식이 또 지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등가 교환 방식은 공사비를 뭘로? 우리는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우리가 방식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뭐를 제공하죠? 우리는 토지를 제공을 해요.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는 사업 비용이죠.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는데 뭐가 없냐 하면요, 건축 자금이 없어요. 사업비는 있는데 뭐가 없다? 건축 자금이 없으니까 건축 자금을 조달해야 돼. 그래서 개발회사 또는 건설회사, 니츠 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야 돼. 공사비가 바로 건축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죠. 그러면은 토지 위에 공사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이렇게 짓겠죠. 그러면 이 준공된 이제 건물이 이제 준공이 되면은 이 토지 건물의 지분, 이 토지 건물의 이 지분, 토지와 건물의 이 지분을 뭐에 따라서 기여도,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과 개발 업자의 공사비, 건축 자금 비율에 기초를 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나누어 가죠. 지분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지분형의 개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 업자 간의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5번, 틀린 지문.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틀린 건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 누구? 토지 소유자죠? 사업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개발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앞에 가능하나는 장점, 뒤에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요거는 뭐다? 단점.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 업자의 공사비를 부담을 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공사비는 건축 자금이죠,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것은 등가 교환 방식에 해당되는 개념 맞고, 3번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 이전 되는 건 뭐가 이전되는 거? 이것만 이전돼요. 신탁 방식은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해서 개발하고 요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 안 돼요.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다?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전이 안 돼. 예?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끝까지. 요거는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지. 예?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되는 것은 신탁. 이전 안 돼요. 사업 수탁은 이전이 안 되고. 3번이 정답이고. 또 사업 주체가 누가 된다? 사업 시행의 주체. 사업 시행의 주체 누구?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구다? 개발 사업의 기획, 설계, 착공에서 완공 후에 분양 임대되는 전반적 개발 사업을 누가? 개발 업자가 시행의 주체가 돼요. 여기도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구? 개발 업자인 신탁회사.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 개발 업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개발 업자가 사업 시행의 주체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정답. 여러분, 개발업자는 아까 얘기했죠? 개발회사, 건설회사, 니츠회사, 신탁회사 등이 개발업자예요. 자, 4번,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기술보완 등의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이것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됩니다. 맞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회사의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에 해당한다. 개념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 최근에를 보면요. 등가 교환 방식 요것은 여기서 지금 자주 출제하고 있다는 거 지금은 좀 주의해 두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 자, 32번. 신탁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들으면 작년에 신탁 출제거든요. 뭐가 있어요? 신탁, 담보 신탁, 개발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또 우리 분양 어떻게 돼요? 신탁. 요 개념 알고 있는지 요걸 출제했어 작년 시험에. 교재는 없죠. 상식으로 해야 돼. 관리 신탁 막 관리 말 그대로 해석합니다. 관리 신탁의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신탁이냐, 처분하느냐, 아니면 개발하느냐. 그거잖아요. 개발하면 개발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담보에서 금융에 돈 빌린다, 담보 신탁, 예? 분양한다, 아파트, 어떻게 돼요? 예? 분양하는 신탁. 뭐, 해석 그대로 가면 문제 보면서, 아, 어떤 건가 확인만 하면 돼. 항상 소유권은 뭐 한다? 신탁, 이전한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지. 1번, 틀린 겁니다. 신탁 배당에 있어서 우리는 감가상각비 등이 뭘 처리해?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부동산 항상 여기 절세 효과 기대할 수 있어요.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장기간 방치된 국유지나 공유지를 신탁 개발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은 변하지 안쪽 국공유지니까 국가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효율적 국토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맞는지입니다. 주의를 좀 해야겠죠. 국공유지를 신탁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가 협력하여 개발하는 지주 합동 개발 방식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인 신탁회사가 공동 개발한다는 얘기죠. 자, 토지 소유자는 수익권. 수익권은 뭐죠? 이 수익증권 얘기잖아요. 이 수익권. 이 수익증권은 뭐를 설정한다? 질권을 설정을 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뭐 한다? 이전되죠. 그래서 신탁사업에 원활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서 소유권을 만다? 이전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3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제2조에 나온 개념입니다.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밑줄은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 밑줄. 항상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이 나오면은 하여튼 시장성이에요. 3번 맞고 4번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익을 누구? 신탁자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B, 여러분,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 준공이 B입니다. 빌드, B. 동시에 공공의 귀속, 여러분, 소유권을 이전해서 귀속하는 거, 이거 T. 트랜스퍼, T가 나오고, 민간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 그 시설 임차, 임차의 동그라미, 임차는 리스, 리스. 그래서 B, T, L. BTO가 아니라 BTL. 5번 정답.
자, 35번. 자,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했어요.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은 그에 따른 뭐 비용을 부담을 하죠. 건설공사 비용을 부담을 하여 공사를 한 후, 요까지가 비. 빌드, 요까지 비. 비고 일정 기간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비용과 이익을 회수한 후, 여기 operate. 여기까지가 operate. 그리고 국가의 그 시설의 귀속. 뭐다? transfer. POT.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고 민간 자본 및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인프라를 개발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 사회 간접 자본,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 대부분 형태가 이에 해당이 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지하철 9호선. 9호선은 시죠? 요거, 뭐, 이런 형태로 개발됐는데, 수수료가 너무, 저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어떻게 돼? 예? 예, 박원 시장이 협상을, 예? 맥커리하고 협상을 통해서 뭐를 했어? 뭐를, 그 소유권을 어떻게 돼? 가져와 버렸죠? 그래서 뭐를 낮췄어? 이제 사용료를 낮췄어요. 9호선 이용료를. 근데 문제는 그게 이렇게 소송까지만 가고 막 날랐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도 억울하지. 아, 필요할 때 돈 빌려놓고 왜 뒷말 치냐, 계약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니까. 그분이 뭐가 문제 있어요? 왜 돈 빌렸냐, 이거죠.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그래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해. 뒷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특히 어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금 GTS나 이런 쪽 개발 있죠? 자금 투입이 제때가 안 돼요. 돈, 그 우리 예상하고 하려니까 몇 년, 10년, 12년 걸리는 거예요. 왜? 외국에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아까 있잖아요. 계약 취소해버리고 뭐 해버리는 거. 국가 간의 계약에 그런 거 없어요. 그 우리나라는 그 취소해 버리고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니까 뭐 공상주의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계약 관계, 국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 자본이 사회 간접 자본 이제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GTS 사업이 좀 시간이 걸리죠. 뉴스 막 나오잖아요. 어디 뭐 GTS A 뭐 B C 뭐 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원래 출제를 좀 할 텐데 지금 뭐가 나왔죠? POT. 여러분 요 두 개 묶어서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뭐 한다? 투자한다. 특히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투자해. 민간 자금을 조달. 왜?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POT. 또 뭐가 있어요? BTO. BTL. BOO. 예, 요 두 개 묶어서 출제 원래 가능하거든요, 또. 아니면 요것만 따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좀 확인 좀 해두시고, 36번으로 갑니다. 시설을 준공, 준공이 나와서 또 비, 빌드, 비가 나오고,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귀속했으니까 이전에서 귀속, 트랜스퍼, T가 나왔어. 그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요거, BTO. BTO인데, 대표적 사업으로선 도로, 터널, 철도, 항만 등이 있으며,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사업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BTO. 그러니까 여기는 특히 도로, 항만, 철도, 어? 도로, 터널, 철도, 항만. 무슨 시설? 결국은 여기는 교통시설에 관련됐죠, 지금. 예, 도로, 철도, 항만, 터널, 이런 건 교통시설에 관련돼 있어요. 사회 기반 시설 중에서도. 자, 37번. 틀린 거. 자, 사회 기반 시설, 준공이 나오면 비가 나오죠? 소유권이 귀속이 된 건 T.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거 BTO.
1번은 BTO, 2번 준공과 도시의 소유권이 이전 귀속된다. 이거 BT가 나왔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 리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BTL. 그 3번 사회기반시설 준공 B가 나오고 소유권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 소유권이 인정돼서 시설 관리 운영을 해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귀속이 된다. BOT. 이건 BOT. 자, 그리고 BTO 방식. 그건 아까 뭐죠? 교통시설이에요. 교통시설 4번 정답.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 학교 건물. 학교 건물, 뭐 기숙사라든지 또 관련해서 군인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여기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 시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는 BTL. 뭐 여기다가 뭐 여러분 체육관, 뭐 강당이겠죠? 뭐 이런 거. 4번 정답. 5번 BTL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렵다. 민간 수요 예측이 우리 배제를 하는 거예요. 국가 지방제 임차를 해버리니까 배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적합한 방식 BTL. 자, 개발권 양도 제도. 자, 여러분 개념 28회와 29회 시험에서는 뭐를 출제했다? 개념을 출제했죠. 개발권 양도 제도 TDR. 개념을 출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19회 시험, 20회 시험, 23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자, 여러분이 우리 어떤 지역에 있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뭘로 보전,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럼 뭐 보전 규제 지역은 개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토지 소유자, 보전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뭐에 따르는 개발 제한,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뭐를 우발적인 손실을 입어요. 개발 못하니까. 근데 여기 개발 지역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개발에 따르는 우발적인 이익을 얻어요. 그럼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가 TDR. 어떻게 완화시키냐면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으로부터 뭐를 분리하죠? 개발권. 이건 권리의 묶음이잖아요. 이 개발권을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권은 이 지역에 개발이 안 되니까 팔아야지.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 개발권을 개발 지역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를 TDR. 자, 38번 관련 있는 거 개발 부담금 관련 없죠. 자, 고밀도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 그럼 이 지역에 예, 토지 이용 밀도, 용적률이죠. 토지 이용 밀도 같은 공적 규제를 강화를 해야 돼.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의 상한선을 설정하죠.
예를 들어서 50% 설정하면 50% 이상 개발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강화. 강화를 한다는 건 뭐 50% 40%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용적률이. 자, 개발 제한 손실에 대한 뭐를 한다? 개발 제한했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죠. 3번 정답이고, 낮은 지가를 유지하지 않아야 돼. 이 지역의 지가가 높아야 돼. 이 지가가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이 높아야 요 두 개가 돼야 뭐가? TD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높은 지가를 유지해야 돼요. 부동산 유동화 관련 없고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 자, 39번 옳은 것. 이 제도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를 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적인 손실을 공적 자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죠. 이건 공적 자금이 아니라 뭐를? 개발 지역인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에서 보상을 해줘. 공적 기금이 아닙니다. 일반 틀린 질문. 2번 공중권을 임대차하는 제도 아니죠. 개발권을 뭐 양도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토지 개발에 있어서 TDR 제도는 일정의 사적인 공중공간을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개발 지역의 높은 지가와 공적 규제, 토지 이용 밀도 같은 공적 규제를 뭐 해야 돼? 강화. 완화가 아니라 강화. 틀린 짐은 효율성과는 관계없어요. 뭐다?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 3번 정답입니다. 자, 40번 틀린 건, 자,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생한 상대적 불이익, 뭐죠? 우발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맞고요. 개념이죠.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우발적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우발적인 보상으로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추구한다. 맞는 질문. 양도 가능한 개발권은 보전지역에 소재한 토지 소유권 중 개발이 규제된 공중공간에 대한 일종의 뭘로? 개발권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개발지역 소유자들은 양도 가능한 개발권을 구입을 함으로써 자신의 토지에 허용된 용적률 100%에 해당하는 건가? 100%에 해당하는 공간 있죠. 여기 틀렸지. 뭐 아까 얘기했죠.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의 상한선,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의 상한선 이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권을 매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100% 이상 이렇게 가야지. 틀린 짐은 4번 정답. 미국에서 뉴욕주에 시행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아까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죠. 그래서 왜 가격평가 등 사적 공중공간의 가격평가 등의 제도적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아파트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12억에 거래됐어요. 12억에. 근데 나는 12억에서 나는 지금 18층 살고 있어요. 18층 살고 있어요. 난 그 사적인 공중공간에서 내가 보는 가격은 14억이다. 그럼 14억 매물 내왔어.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미쳤죠? 내 마음인데. 내가 사적 공개 내 마음인데 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거 허위 매물 내놔도 여러분 처벌받는다. 미친 법이 있어요. 이번에. 에? 그런 건 하면 안 되지. 사적인 공중공간에 그건 1층 가격, 2층 가격 내 보는 가격이 다른데. 그 허위 매물이에요? 팔려고 내놓으면 허위 매물 아니지. 그런 걸 처벌하겠다? 하여튼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팔려고 하는데 국가가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하래요. 국가가 내놓은 가격 매각하래요. 여러분 보고. 그 잘못된 거지.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토지 소유권은 없죠. 뭐만? 지상권만 거래되지. 하여튼 좀 이상한 세계에서 없는 제도를 만들어내요. 하여튼 나중에, 근데 그게 내년에 시험에 낸대요. 아, 그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내년에. 네? 법 이번에 만들어요. 정기국회도 만들어서요.
통과시켜서 그걸 여러분 내년에 공인중개사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배워야 돼 이제. 내년은 범위가 더 늘어. 하여튼 웃기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 하여튼 올 합격하면 끝. 내년은 공부한 사람 내년 문제지. 내년에는 좀 법이 중개사법이 공부할 분량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 부동산 감독기구 생기죠. 그거 있죠. 부동산 공인중개에 관한 법 이번 또 개정되죠. 하여튼 법 하여튼 공부할 법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관리로 갑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처분하기까지는 보유하잖아요. 보유해서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돼요? 유지, 증진시키면서 뭘 한다? 이게 관리를 하는 거.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3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전문 자격 제도로서 뭐가 있죠?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주택관리사 여러분 시험 쳤어요. 자격증 땄어. 그럼 주택관리사는요, 보가부터. 보.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시면은 여러분 보가부터. 보를 떼려면 실무를 해야 돼. 실무해서 기간 지나면 보가 없어져. 우린 공인중개사 보가 아니죠. 공인중개사 지금 자격증 따면 보가 아니야. 그냥 중개사야. 예? 처음에 보호하는데 어떻게 교수들이 반대해서 중개사로 했어. 예? 예? 중개사. 그걸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종근 박사님 아버님. 공주에 도입을 했잖아요. 예? 그때는 재미있었어요. 그때 6만 명 합격했습니다. 1차 시험에. 1회 시험. 6만 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학교 가야죠. 교수들이 방학 기간 동안 대학 가면서 집합, 대구 집합, 광주 집합, 제주도 집합 해서 빨리 대학교 와서 강의 들으세요. 해서 이런 강의 전에 BOT하면 B 했는데 요거는 중공 B, 요거 뭐, 요거 나오면 BOT, BOT 이렇게 한 10번 얘기해 줘야 돼. 다 몇 번 얘기는 해줄 순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6만 명 합격할 수밖에 없지. 예, 그때 복도방이잖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니라 그때는 복도방에 그분들 다 합격시켜야 되니까. 안 시켜줬더니 대문하게요. 그러니까 1회 시험 6만 명 합격했어요. 하여튼 모든 시험은 1회 때 합격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죠. 주택관리사도 처음에 보호인데 처음에 또 이것도 합격자가 많았어요. 지금은 문제가 어려워졌죠. 더. 자,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 이게 전문 위탁 회사인데 일반적으로 소유주에게 해당 부동산 관리상을 보고하죠. 요즘 아파트 단지들도 위탁 관리를 많이 하죠.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간접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실용 빌딩, 이걸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죠. 관리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어요. 자,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은 부동산 관리 업무 중 무슨 관리? 리모델링은 자산관리. 시설관리가 아니라.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뭐 출제했어요? 자산관리 출제했잖아요. 네, 시설, 자산. 요것을 많이 내는데 작년 시험에는 이 자산관리를 출제했어요. 언제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냐. 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관리, 리모델링 결정, 재투자 결정, 재개발 결정,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 다 뭐에 대해? 자산 관리 내용이에요. 4번 정답. 도시화 형성, 건축 기술의 발전으로 건물이 고층화된다든지, 대량의 임차인이 발생함에 따라 부재 소유자의 요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번은 관리의 필요성. 자, 4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작년에 관리 두 문제 냈는데요.
작년에는요, 자산 관리 비율 임대차를 출제했는데, 올해는 이게 중요해요.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 여기서 정답을 우리가 물을 수,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에 자가 관리를, 다른 말로 뭐 자기 관리, 직접 관리, 직영 관리, 자치 관리라고 하고, 또 위탁 관리는 외주 관리, 간접 관리, 또 전문 관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혼합 관리. 시험에는 항상 뭐에서 정답 물어요? 장, 단점에서 정답을 묻는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원래 중요합니다. 자, 1번. 부동산의 유지 관리는 시설 관리, 여기 속하죠. 유지. 부동산의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형태의 소극적 관리. 유지는 여기 속해요. 자, 그래서 대응적 유지 관리. 대응적은 사후적. 사후적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행하는 예방적 또는 사전적 유지 활동이 중요합니다. 1번 맞고. 2번. 그로스 총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겠고,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는 게 아니죠. 틀린 지문이고. 3번 적극적 관리로서의 자산 관리란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무슨 관리? 여기는 적극적 관리. 그럼 여기는 무슨 관리? 시설 관리는? 각종 시설 운영 유지하는 소극적 관리는 시설 관리, 적극적 관리는 자산 관리. 4번 자가 관리는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빠르죠.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전문성은 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전문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고, 대형 건물 관리에 적합하지 않고 뭐죠? 우리 소형 건물, 소규모 부동산 관리에 적합. 가장 오래된 정통적 관리 방식입니다. 혼합 관리는 위탁 관리와 자가 관리 장점만 취할 수 있으나 관리 요원 간의 정보 교환이 늦고 책임 소재 불분명했죠. 여러분 요거 세 번 정답 물었어요. 불분명하다. 네. 주의에 대해 혼합 관리의 단점이 나오는데 책임 소재가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48번. 틀린 거.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요걸 묶어서 기술적이라고 해요. 물리 기능을 묶어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등을 포괄하는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란 복합 개념이죠. 복합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접 관리하면요, 관리 업무의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다. 단점이. 2번 정답. 3번 간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보다 불리하다. 여러분 뒤에가 많이 나오거든요. 위탁 관리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겠지. 하여튼 시험 문제는요, 장점 단점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는 곤란하고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 유리하다는 장점은 자가 관리,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 자, 4번 혼합 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인데,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뭐만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해요.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하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단점이 있고요. 이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하지만, 이거 무슨 위탁? 부분 위탁이다. 부분 위탁. 부분 위탁 방식이다. 자,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요 장점. 위탁 관리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5번은 혼합 관리 장점입니다. 자, 49번 틀린 건. 자, 자산 관리는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 부채 종합 관리를 의미한다.
맞는 질문이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관리잖아요. 자,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다른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부동산 관리는 프로퍼티, 재산 관리가 아니라 요거 개념. 무슨 개념? 시설 관리. 시설 관리 개념. 2번 정답. 대상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해당하고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밀 유지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 방식, 위탁 관리 방식보다 유리하다. 5번 질문 좀 주의해 두시면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5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기, 자기나 자가 같은 말입니다. 자기 관리 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단독주택, 소유규모 빌딩과 같은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적용합니다. 위탁관리 방식은 부동산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인데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위탁은 요거는 관리 업무의 뭐를 요거는 전부를 위탁. 그럼 관리 업무의 전문업체 전부 위탁하는 방식. 3번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 모두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따로 위탁하는 방식으로서 부분 위탁 방식이죠. 자, 4번 자기관리 방식은 전문성 결여에 가능성이 높으나 신속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앞에는 단점, 뒤에는 장점. 위탁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이건 장점. 뒤에 기밀 유지는 장점이 아니죠. 기밀 유지는 곤란하다. 기밀 유지 곤란하다는 단점이죠. 5번 정답. 기밀 유지는 전문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뭐야 곤란하다, 불리하다,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요 올해는 여기가 좀 중요하다. 그럼 작년엔 자산 관리에서 정답 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관리 주체 쪽이 좀 중요하다. 27회는요 집 자가 관리에서 정답 물었습니다. 장단점. 그래서 이쪽이 올해 31회 시험은 이쪽이 좀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잠시 쉬고 비율 임대차 53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